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ECB에서는 6월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끝이 났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1% 여전히 강보합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28% 오르면서 548.4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입니다. 달러당 1022원 70전 여전히 1030원대 아래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은 어제에 비해서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가 0.47% 오르고 상해 종합지수도 현재 강보합 수준으로 장을 시작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죠. 자, 외국인들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입니다. 코스피에서도 603억, 코스닥 시장에서도 48억 팔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58억 가까이 매도율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모두 사죠.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각각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봅니다. 삼성전자가 0.4% 떨어지고요. 현대차가 1.53% 오릅니다. 한국전력이 0.24% 오르면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2%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환거래와 관련된 중징계를 받으면서 오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7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69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기아차는 강보합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1.6% 오릅니다. 46,800원대, 파라다이스가 4%대 급락이 어제에 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CJ 홈쇼핑이 0.6%대 하락세, 반면에 GS 홈쇼핑은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M 요즘 좋은 뉴스 계속 나오죠. 오늘도 1.38% 오르면서 51,200원대, 시총 상위 10위권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아모레퍼스픽입니다. 오늘 12%까지 급등을 하면서 143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한 1,700억 대가 나왔습니다. 이니스프리 그리고 아모레퍼스픽 같은 화장품 계열사들의 성장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아모레퍼스픽 거래량이 크지 않고 원래 액면가 자체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12%까지 급등하면서 바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 바로 현대하이스코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죠. 6만 100원대를 기록하면서 주요 일평선을 모두 뚫고 오늘 갭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보다 무려 130%나 증가한 970억 대가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가 470억 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무려 120% 증가한 실적을 내놓은 것이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서라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현대 기아차의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대 하이스코어 관련돼서 발표된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호평일색입니다. 모두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현대 하이스코어가 오늘 급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보죠. 앞서서 파라다이스가 5%대 급락세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5% 넘게 빠졌었고요. 오늘도 4.3% 넘게 빠집니다. GKL도 3.58% 떨어지죠. GKL과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요. 강원랜드는 내국인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줄어들었다. 478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틀 내내 하락하는 것은 좀 의문스럽고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마카오 불법 자금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카지노 관련주들 모두 유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힘을 잃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2조 3천억 규모였던 사물 인터넷 시장을 2020년까지 30조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 ITX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13.8%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S&P 18%, 링네트, 모다정보통신, 엔테스,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디오 확인해 보시죠. 삼성 SDS의 연내 상장 기대감 속에서 어제 크레디오가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현재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만 2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관련 종목인 삼성전기, 삼성물산은 오늘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 시황이었습니다.